노숙의 덫 박진우. IMF 외환위기. 난 깊은 나락에 빠졌다. 노숙의 길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다. 노숙 3개월 차. 굴다리 밑을 지나 옥수수 밭에 갔다. 푹신한 매트를 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옥수수 잎사귀를 양팔 가득 한아름 안았다. 일주일 이상 너끈히 버틸 수 있는 많은 양이었다. 작업 과정은 이랬다. 비닐하우스 바닥에 볏짚 더미를 깐다. 치우침이 없도록 볏짚 고르기 작업을 한다. 그 더미 위에 옥수수 잎사귀를 쌓아 올린다. 흔들림이 없도록 노끈으로 전체를 휘감는다. 볏짚 더미는 푹신한 침대 매트의 역할을, 옥수수 잎사귀는 매끄러운 깔개 이불이 되었다. 서서히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매트 작업을 내일로 미룬 후 형님과 나란히 누워 편한 잠을 청했다. 너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됐지? 아마 세 달쯤요. 형님은 1년 돼가죠? 작년 여름에 왔으니까 그쯤 되지. 가족 보고 싶으시죠? 아, 그게 말이야.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바꿨더라고. 아, 그런 일이. 궁금해서 가봤는데 이사까지 갔더라고. 아, 언제 가보셨는데요? 뭐, 그냥 어제 아침에 잠시. 아, 그럼 저랑 가시지 그랬어요. 함께 가긴 자랑할 게 뭐 있다고. 잠시 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성남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났다. 가슴에 박힌 대못을 고스란히 안고 계실 부모님.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오늘은 잠자리가 꽤 불편할 듯하다. 얼마 전만 해도 푹신했던 옥수수 잎사귀가 한낮의 땡볕 때문인지 푸석푸석 메마른 것이다. 말 그대로 버려진 매트로 변해 있었다. 맨피부로는 감당 못할 까끌까끌함이 야속했다. 그냥 자자. 아이, 따가워 죽겠네. 그냥 새 걸로 깔까요? 그놈 참. 넌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 내공이고 뭐고 지금 세이프로 깔죠. 형님이 속삭이듯 말했다.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지. 서다 보면 앉고 싶고 그 다음 눕다 보면 그 다음은 뭔데요? 혹시 가족 생각이 나지? 웃자고 먼저 말을 던져놓고 분위기 참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잠시 후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그제서야 형님의 말듯이 이해갔다.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진 나를 발견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우린 새벽 추위를 피해
매일같이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야 했다. 아무리 누추한 곳이라 해도 상관없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어 반나절이 지나서야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발견한 듯 기뻐했었다. 생각해보면 지금 역시 여전하다. 간절히 원했던 그 무엇이 손에 들어온 이상 그것은 갈구의 대상이 아닌 일상이 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잠을 청해본다. 잠시 후 양팔과 목 주위가 몹시도 따갑다. 까끌까끌한 마른 볕집 때문은 아닌 듯하다. 벌레 이름은 잘 모르겠다. 한 놈이 꼬리 끝 날선 갈고리를 바짝 세운 채 우릴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때려잡아봐야 소용이 없었다. 결코 한두 마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근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온갖 벌레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아예 눌러앉은 듯했다. 내일 작업엔 넓은 비닐이라도 구해 매트 위를 반드시 덧대야겠다. 그간 각종 벌레들의 공격을 받아왔다. 그 덕에 살갗은 굳은 살로 철갑을 두른 듯한데 오늘만큼은 몹시 힘겨운 잠자리가 될 듯하다.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진 나를 떠올린다. 이내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보며 깊은 잠을 청해본다.